안녕하세요. 어멍TV의 어멍입니다. 언제나 한 방에 성공하고 싶어 로또를 사거나 아니면 남들은 쉽게 돈을 잘 버는데 하고 한숨을 내쉬게 되죠. 부자가 되기 위한 당신의 생각하는 부자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즈미 마사토가 쓴 부자의 그릇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네. 돈을 다루는 능력, 부자의 그릇은 돈이 다는 아니지만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합니다. 나는 얼마의 부자의 그릇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부자들의 그릇,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느 자수성가에서 큰 부를 이룬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을 것입니다. 부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돈을 잃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 부자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그것을 잃는다는 건큰 두려움이겠죠. 하지만 부자가 정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건 돈이 늘지 않는 리스크랍니다. 부를 잃는 부자들은 한 가지 공통된 이 사고를 하고 있는데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인생에서 행운이라는 건 손에 꼽힐 정도로만 온다는 확신이랍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손에 꼽힐 정도로 드물게 찾아오는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한마디로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하고 헛스윙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바로 이 헛스윙이 무서워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볼을 맞출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배틀을 휘두르면 경험이 되고 마침내 홈런을 칠 방법을 익히면 기회가 왔을 때 홈런을 날리게 됩니다. 부자들은 이런 공통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합니다. 도전이 늦어지면 실패를 만회할 기회가 적어진다는 것. 즉, 나이가 든 뒤에는 부자가 될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 새로운 일이 시작할 계기가 저절로 생기기만을 바라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스스로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합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만 점점 사라진다네요. 두 번째, 돈은 그만한 그릇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모인다 합니다.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이 모이게 된다는 합니다. 그릇이 크다고 아무리 많이 담으려고 해도 일정한 수준이 넘치거나 시간이 지나면 줄줄 새어버립니다. 피와 땀들, 이렇게 흘려 모은 돈들이 썩지 않은 상태로 고여 있으려면 우선 재료가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릇이 커야 하겠죠. 처음 시작이 그릇이 작다 하더라도 수만 번 손질 끝에 조금씩 키워나가다 보면 많은 양이더라도 결국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의 많은 경험으로 인해 돈을 다뤄봐야 쌓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남의 돈이 아닌 자신의 돈을 다루는 경험. 어떠한 실패의 경험도 훗날 판단을 내릴 때 반드시 도움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다뤄봤던 경험이 있다면 다음에 다시 1억 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고 1억 원이 그릇이 되어 남게 됩니다. 그만큼 경험은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소중하고 귀한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억 원이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 1억 원이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이 모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돈을 반드시 그 금액에 어울리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랍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요.
어쩌다 우연히 큰 돈이 들어왔다 해도 그릇이 크지 않으면 언젠가 모두 나가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그릇보다 큰 기회는 불러오지 않아 아무 소용이 없다 합니다. 세 번째, 돈은 믿음으로부터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돈은 어디서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나요? 돈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녀들에게 돈을 주었다면 다시는 회사나 고객, 부모님, 친구 등 그 중에 누군가에 쓸 것입니다. 이처럼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돈을 반드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신용이랍니다. 신용이 생기면 돈이 생기고 부자는 신용의 힘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쌓인 신용은 커다란 돈을 낳고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의 크기도 자연히 커지고 돈이 없는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좀처럼 남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남을 믿지 못하면 신용을 얻지 못하고 자연히 돈은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신용은 지난 행동들의 결과이고 하루하루 사고해온 결과입니다. 신용을 얻으면 돈이라는 형태로 남게 되고 그 돈은 선택지를 늘려주는 도구가 되지요. 그 도구가 증가할수록 우리는 한층 더 알찬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절대 명심해야 할세 가지 간단하게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 돈은 그만한 그릇을 지닌 사람에게만 모인다. 세 번째, 돈은 믿음으로부터 생긴다. 돈은 인생을 결정하는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합니다. 돈이 경험을 배우고 그릇이 더 커져서 더 큰 그릇에 투자해서 성공을 하나 봅니다. 부자가 되는 결단, 이 또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즈미 마사쿠가 쓴 부자의 그릇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Okay, okay, okay.